MH님, MHB님 반갑습니다. 네. 잉글랜디님 반갑습니다. 조스카니 반갑습니다. 먹드님 반갑습니다. 박자유주의님, 예, 반갑습니다. 동대구역 광장입니다. 인천 왈팬이 반갑습니다. 보라카이님 반갑습니다. 10시 반에. 예? 10시 반. 10시 반에요. 네. 끝나는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스카퍼님 반갑습니다. 미친 새끼 왔어.
아니라 이런 세상 알지요. 유기지시라서 나를 아는 내국 땅에 있을 때도 정원진이가 나를 자꾸 쳐내려고 하니까 이 새끼도 나를 못본척하더라고. 이 새끼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나는 그런 거 중요하죠. 여기 보이기는 대구는 그 대구 봐야죠. 흰머리와 선도 치고 나는 오늘 재미있어요. 사실 구동력을 주고 보거든요. 보는데. 하나, 둘, 셋. 하나, 저들 자살골이지, 자살골. 하나, 둘, 셋. 네, 버스킹 연주. 저희 연주자 3명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순서로 첼로 연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맞아, 맞아. 하나 둘 셋. 아니 그것도 외국 땅이 저렇게 계속 가질 만한데 그냥 대구 집에 가좀 이제 좀 차츰 좀 사그라든다 이 말은 전체적인 말은 자기인데 어때도 그 이제 보면 그 동화 면세지 보면 뭐 외국 땅 동화 면세지 남녀도 있고 뭐 이래 대구 등산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전부 최첨단 동화 면세지 말이야. 네, 여러분 맞습니다. 이 서석구도 왔네요. 네, 서석구가 여기 웬일로 왔는지 모르겠네요. 반갑습니다. 태극전사님.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전자철로 연주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 발밑에 있는 건 루프 스테이션이라는 기계예요. 그래서 제가 MR을 틀지 않고 이렇게 녹음하면서 들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한 곡도 들려드리고 조금 이렇게 아나운서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실 건데, 다음 곡으로는 데스파시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끊어졌어. 감사합니다. 너무 추워서 그런가 본데요. 네, 제가 그러면 앵콜로 한 곡 줄 끊어졌어도 이렇게 해야죠, 그죠? 네, 한 곡 들려드리고 다음 연주로는 네 기타 연주가 있죠. 그럼 사회자 예 사회자께서 나 원래는 제가 한번 말씀하셔야 되는데 앵콜 들려드리고 계속해서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첼로 연주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아,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마이크가 조금 상태가 안 좋네요. 우리 지역 중심부에 위치한 동대구역 광장에서 여러분을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 첫 번째 공연 편안하게 감상하셨고요. 어디 계신가요? 예, 박승원 첼리스트의 연주였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한 곡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줄이 아주 열띤, 이렇게 추우니까 줄이 또 팽팽해져서 끊어질 수 있는데요. 끊어져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어떤 자리인지 잘 알고 계시나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자리,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아, 대구 분이십니까? 예, 대구. 이야, 이렇게 열성에 굉장히... 김진태 당대표. 김진태 의원 당대표 대구 출정식. 대구 출정식. 예, 아주 기념비적인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봅니다. 지금 오시는데 한 5분 정도 걸린다고 지금 제가 진행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음악 연주 한 번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예 안 돼요? 아니면 기타 괜찮을까요? 준비가? 네. 약 250만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은 특별한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토크 콘서트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무대를 진행할 저는 사회자 지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예. 오늘 이 자리는요, 자유한국당 김진태 국회의원과 함께 정치 버스킹이라는 타이틀로 준비를 했는데요,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치 버스킹, 강원 지역구의 재선에 빛나는 김진태 의원님 모시고 진행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저희가 막간을 이용해서 음악 한 곡 들어보고 편안하게 시작을 해도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통기타 배재형님의 연주 한번 들어보고요. 화이팅! 예, 인상만 봐도 아티스트의 느낌이 팍팍 무시 느껴지는데요. 날씨 꽤 추우시죠? 괜찮으신가요? 어디 보고 계시는지. 멋있어요. 추워서 아마 손가락이 추워서 연주가 잘 될지. 자, 응원의 박수 한번 힘차게 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네, 연주자는 아니고 우리 앞에서 우리 연주하는 분들은 또 뭐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또 우리 또 손가락이 얼면 연주 정말 어려운데 아름다운 연주 들려주셨고요. 저는 통기타 가수입니다. 첫 곡으로 우리 7080 그 세대 우리 형님 누님들 많이 계시니까 야, 우리 지홍왕님 그 시대에 우리 송골매의 노래 한곡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다 아시는 노래니까 네, 단어 좀 틀려야 되니까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대 모습에 내 마음 뺏겨 왔네. 사랑 말했지 그래도 너는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네. 그대가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내 가슴만 두근두근 이내 마음 바람 속에 날려보내리. 변한 꽃처럼 아름다운 그녀가 내 마음을 뺏었네. 그리고 그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렸네.
폴짝폴짝 뛰셔도 됩니다. 하신 노래 우리 따시는 곡이었죠. 우리 송골매 노래였습니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였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제목이 어쩌다 마주친 그대인데요. 네, 지금 연주해주신 배재혁 통기타리스트한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 곡 더 부탁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여러분. 앵콜은 조금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멀리 서울에서 아주 귀한 손님이 왔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김지혜! 네, 김지혜 회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김지혜! 네, 반갑습니다. 인사 한 말씀 드릴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잘 주무셨어요? 네! 네, 뭐 그렇게 많이 춥지 않죠? 네! 추워요? 저는 강원도여서 뭐 영하 20도까지는 그냥 견딜만한데. 네, 지금 보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체감온도 한 영하 1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힘들 겁니다. 따뜻해요. 드셨어요? 네. 아유 어떡해. 아유, 아침 많이 드셨어요? 네. 네. 자, 여기가 그 유명한 동대구역입니다. 아 진짜 이제 많이 기차 타고 떠나는 이런 시민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런 동대구역에서 우리는 뭐 이 애국심 하나로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밖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힘이 나죠? 어떻습니까? 예! 네, 그래서 좀 춥지만 우리가 또 태극기를 들고 그 추운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왔던 거 생각하면 여기는 훨씬 할 만한 겁니다. 네, 오늘 재밌는 공연도 좀 듣고 또 진짜 내가 노래 한번 꼭 하고 싶다 이런 분 한번 노래도 하고 또 제가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재밌는 김진태와 함께하는 거리 공연 정치 버스킹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앵콜면 준비된 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멋진 인사말이었는데요. 바로 되시나요? 네. 내가 한 번만 김재 예. 나는 행복한 사람 연주 들려드리고 바로 또 김진태 의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네 날씨는 좀 쌀쌀하지만 네. 뭐 강원도에 비하면 이거는 네 겨울도 아니랍니다. 봄이랍니다. 네. 자, 이렇게 따뜻하게 어성도성 모여있는 바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문세 씨 노래 중에서 또 한 곡 전해드릴게요. 나는 행복한 사람. 이 노래는 그냥 우리 입만 떼면 가사가 줄줄 우리 뭐 이런 노래 있죠. 평소에 부르지 않았어도 애창곡들은 우리의 포크들은 그냥 입만 떼면 저절로 네 소리가 나와요. 자, 네, 마이크 더 좋은 걸로 바꿔주셨네요. 추우니까 우리 또 무선 마이크들은 이렇게 음이 좀 끊어지기도 하는데.
자, 이문세 씨 노래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 음악 나오면. 네, 가사 조금 틀려도 되니까 함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노래는 평소에 부르지 않았어도 그냥 이때면 네, 가사가 한 80% 나오실 겁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손이 벌써 네, 얼어버렸습니다. MR 없었으면 연주 안 될 뻔했어요. 예, 네. 네, 그럼 한 분 잠시 후에 네.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연주해 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도착하셨는데 강원 지역구의 재선에 빛나는 김진태 의원님 모시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드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리를 좀 가운데로 모실게요. 예. 김진태. 네, 조금만 앉아.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시원해. 네, 자유한국당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신 김진태 의원. 네. 조금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와, 여기 정말 대구 시민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거의 다, 거의 다. 아, 대구, 정말 대구란 데가 어떤 데입니까? 여기가
보통 그런 데가 아니에요. 자존심도 세고 그야말로 보수의 성지거든요. 예, 제가 이제 출마 선언하고 첫 번째 맞는 주말 이 대구부터 방문을 했습니다. 자, 신고합니다. 충성. 자. 네. 네. 정치 버스킹 사실 좀 생소하기도 네. 한데요. 이렇게 연단의 문턱을 낮추고 대구 시민들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신 용기가 필요하신 생각됩니다. 오늘 정치 버스킹 어떻게 준비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그동안 이제 제가 이 핏대 막 목청 펴서 핏대내는 연설은 했어요. 사실은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속이 이제 시원한데 사람들은 야 저 김진태 저 완전히 엄청 과격파 엄청 강성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예! 아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론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힘들기 전까지는 놀기도 좋아하고 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모범생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본래 그런데 아주 그냥 다 뭐 이거로만 또 이미지가 돼 있어서 다 그러면 내 이 제대로 된 모습 보여주자. 좀 우리 시민들에게도 우리가 아무리 지금 힘들고 그렇지만 좀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가자 해서 요거를 좀 컨셉을 약간 바꿔봤어요. 여기는 지금 우리 무슨 이 시국 강연회가 아니고 여러분들과 같이 저의 이런 좀 면모를 보여주는 이런 자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좀 뭐 춥고 그렇지만 부담 없이 함께 좀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치 버스킹으로 전국 투어를 하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무대로 대구를 떠나신 네. 이유가 있습니까? 오셨습니까? 아, 예. 이렇게 급작스럽게 또.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스님입니다. 예, 질문 한번 네. 드리도록 네. 하죠. 네, 정치 버스킹으로 전국 투어를 하실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 첫 번째로 대구를 선택하신 이유가 그렇죠. 있을까요? 네, 대구 제일 중요한 곳이고요. 부산까지 가기 조금 멀고 그래서 이제 동대구역에서 그냥 내려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무슨 버스킹 하니까 좀 낯설죠? 아니요. 저 아세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아마 저 길거리 공연이라는 뜻일걸요 저게? 네 길거리 공연인데 이 정치인 중에 길거리 공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저는 뭐 이 저 뭐야 이렇게 노래 같은 거 조금 이제 잘하는 분들은 계시는데 저는 사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댄스가 더 전공이에요 본래는. 그래서 네, 이럴 때 그 박수 한번 나오는 건데. 네, 아 그래서 뭐 그 삽질 댄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삽질 댄스. 네, 그거는 나중에 유튜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춤을 제가 만들었어요. 새마을 모자 쓰고 삽을 들고 삽질을 하는 댄스를 제가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본래 아, 그럼 박수 주시고 아니, 네, 그 음악이 있어야 돼. 일단 안 돼. 음악이 없을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앵콜 무대에서 네, 그런 사람인데 우리 빨리 이 나라 좀 제대로 구하고 정말 좀 아주 신나게 멋지게 놀 수 있는 그런 나라 좀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지역에 연고가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 맞아. 네.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야 저기 뭐야 그래도 무슨 강원도 감자바위가 어디 대구에 와서 뭐 큰소리를 치냐 이렇게 한 분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아이 그런 거 좀 너무 따지면 안 되겠죠? 예. 네.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닌데 그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조상 대대로 경북입니다. 네. 제 아버지 경북 성주 참회. 예, 네, 그래서 아, 양반도시죠. 네, 저를 이제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강원도에 와서 제 어머니 강원도 양구. 그래서 저를 이제 강원도 춘천에서 낳으신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조상 대대 그 경북 성주에 가면 팔대조 할아버지부터
제 할아버지 묘까지 거기 다 계시고 제 아버지 어머니는 대전 현충원에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그래 계시니까 너무 괄시하지 마시고 많이 좀 예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예, 괄시라는 단어가 경상도 사투리인데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괄시하지 않고 사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저 진행자님도 경상도. 아 맞아요. 어, 갑자기 경상도 말이 나오네. 서울말 쓰다가 괄시하지 마시고 사랑 많이 주세요. 맞습니다. 예. 이게 버스킹 무대다 보니까요 중간중간 토크쇼 중간에 저희가 연주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연주 한번 듣고 잠시 후에 또 만나뵙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생겼어요. 원래 미남이 쌉질 춤 좀 추세요. 네, 좋은 말씀 잘 듣고 계시죠? 네, 잘생겼죠? 네, 누가요? 누가? 네, 우리 김민태 의원님. 네, 아, 저도 잘생겼어요. 네, 저는 이쁩니다. 네. 머리 좀 잘라라. 멋있어요. 비틀즈, 대구의 비틀즈. 네 그렇습니다. 네 비틀즈의 네 전내는 좀 닮았다고 제가. 자 이번에는 사랑해요 사랑해요라는 단어가 이렇게 말이 계속 반복되는 노래인데요. SG 워너비의 노래입니다. 랄랄라라는 노래 한 곡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큰 박수로 시작할게요. 박수 치면서 사랑해요 고마운 내 사랑
자신보다 나를 아껴준 사람. 세상이 뒤돌려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그댈 지켜줄게요. 사랑해요 소중한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를 이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라라라 어떻게 하시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나이 조금만 티켓 들고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G 워너비의 랄랄라를 예, 존 레논 닮은 우리 예쁜 기타리스트의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날씨 많이 추우시죠 여러분? 어떠세요? 예! 좀 흥을 내시게 이렇게 활짝 뛰시면 열이 좀 나지 않을까 하는데요.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사진을 찍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김진태 의원님 모시고 토크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자 조금 준비해 주시겠어요? 열심히 사진을 찍고 계시네요. 네, 자리해 주시죠. 공연 어떠셨나요? 좋아요. 잘 들으셨나요? 아, 네네. 예. 여러분 공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나요? 좋아요. 네, 좋았습니다. 네, 예쁘게 생기신 분. 예쁜 기타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예, 바로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그 당 대표, 자유한국당 당 대표 출마 선언을 네네. 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 출마 선언식이 마치 그 대선 출전식 같았다고. 출마 설명 배경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출마 선언식을 했잖아요. 이번 예. 지난 수요일 날 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나요? 맞지? 네, 여기도 오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 멀리 국회까지 오셔서 이렇게 했는데 국회 그 앞 계단에 몇 명이 왔느냐? 5천 명이 오신 거예요. 5천 명이요? 5천 명. 와, 저는 사실 정말? 유튜브로 확인했습니다. 보셨죠? 야, 조금 저 뭐야 또 주최 측 인원 조금 더 뻥튀기한 거 아니야 그러는데 정확하게 계단에 그 선은 표시를 다 했어요. 우리 직원들이 아, 예. 줄을 맞춰서 이렇게 선식이 하려고 계단에 선분만 2,500명 예. 뒤에 옆에 앞쪽으로 이렇게 그날 오신 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5,000명 참 안 돼도 4,950명은 오셨어요. 그렇게 한번 하니까 이제 뭐 국회의사당을 정말 들었다 놓은 거죠. 아니 그럼 5,000명 왔는데 여기는 그러면 지금 몇 명 왔냐? 오늘은 3,000명밖에 안 오셨네. 3,000명 오셨는데 지금 1,000명 지금 화장실에 잠깐 가셨고 네. 500명은 지금 잠깐 아침 드시러 가셨는데요. 이제 다 오시면 3,000분 이렇게 오셨고 점심때쯤에는 다 뵐 수 있겠네요. 그렇겠죠. 다 오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른 데서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우리를 어떻게 좀 제대로 이제 좀 긴장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긴장하게 됐죠. 바로 이겁니다. 네, 그래서 뭐 얼마나 정말 뭐 확실합니까? 그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냥 아스팔트에 나와서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손 잡고 국회는 국회에서 또 그 법사위에서 그렇게 싸워가면서 여러분들은 제가 그 국회 법사위 이런 데서 뭐 이렇게 법도 막 맞고 막 목소리 내면서 막 혼내고 이러니까 좀 속이 시원하셨죠? 네. 그런데요, 우리 당에서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게 하면 당에서 안 좋아해요. 왜 법도 좀 통과시켜 주지? 왜 그렇게 꼴통처럼 걸 다 막냐? 그래서 법사위에서 쫓겨났어요. 저는.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은 저는 여기 이렇게 버티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말 확실한 저는 또 저를 지지하는 많은 당원 또 애국 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끝까지 갈 겁니다. 짜지 마십시오. 짱이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원래 몸에 좋은 소리 말도 귀에는 좀 쓴법이 아닌가 합니다. 출마 선언식에서 3만 당원 입당 원서를 받은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유튜브로 확인을 했는데요. 요즘은 뭐 유튜브가 대세니까요. 그야말로 범우주적 지지율이 아닐까 합니다. 이게 바로 인기 투표도 아니고요. 책임 당원 입당서란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합니다. 아, 네. 그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대충 다 아시는데요. 아직 책임 당원은 안 되셨죠? 예, 아직. 네, 지금이라도 이제 좀 그걸 들어오시기를 권유를 드리고 여러분들은 책임 당원 다 아시죠? 네. 네. 그러면 무슨 책임 당원만이고 그러면 뭐 일반 시민은 다 뭐 필요 없냐? 그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그거 아니에요. 일반 시민 여러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당장은 이건 이제 우리 당의 행사이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는 이 책임 당원분들이 전국에 30만 명이 계세요. 30만 명? 네. 네. 이분들이 가서 100% 투표권이 있어요. 책임 당원은. 그래서 이 책임 당원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안 되는 일반 시민들은 전화로 여론조사가 걸려오면 이제 거기서 이제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그것이 30% 책임 당원 투표 70%를 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아무튼 책임 당원 투표가 더 중요하겠죠? 네. 네, 그렇게 되는데 30만 명 중에 투표율이 보통 20%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6만 명, 한 7만 명 와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아까 몇 명이 지지한다 그랬죠? 3만 명이요? 그러면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그분들만 어디 가서 무슨 저기 어디 놀러 가시느라고 투표 못 하고 뭐 갑자기 뭐 깜빡 잊고 이런 일만 없으면은 거의 40%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40%. 네. 당대표 김진태. 사실 어떤 뭐 의무가 아니고 자율적인 어떤 그 당원 원서 접수의 모습인데도 3만 명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자유한국당 대표로 왜 본인이 되셔야 하는지 그 전략이 있으신지 혹은 각오를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보통 후보들은 나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나는 저렇게 하겠습니다. 돌아서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 왜냐 말만 그럴듯하게 예쁜 말 뭐 이런 말만 그럴듯하게 하니까 내용이 없어. 맞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하겠냐. 첫 번째 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 지만원 박사님이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싸워야지. 맞습니다. 맨날 나를 따르라 하면서 뒤에 남는 건 하나도 없어. 맞아요. 두 번째 2월 27일 당대표가 되면 그로부터 이틀 뒤 3월 1일 우리 당 국회의원 112명 다 데리고 나가서 광화문에 나가서 태극기 흔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안 나오면 공개를 놓고 그래. 그 다음에 그 3.1절에 김정은이가 지금 내려오고 싶어서 엉덩이가 근질근질해. 김정은. 예. 네? 여러분들 김정은 와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국립묘지에 참배하고 뭐 핵을 없앨 거라는 걸 약속하면 와도 된다. 그래 됩니까?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김정은이지. 절대로 안 돼요. 그 친구가 국립묘지에 참배한다고 김정은이 아니에요? 김일성 손자가 아닌 거로 돼요? 안 됩니다. 이럴 때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는 게 바로 제대로 된 우파입니다. 맞습니다. 김정은이 방담 절대 저지 다 저 청와대 앞에 전부 거적 깔고 들이 놓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 다음
질문으로 준비를 했는데 바로 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어요. 북한의 이야기가 우리가 또 유일한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도 한데요. 대한민국 안보 위기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뭐 여러분들 지금 이제 물어보신 어려운 질문이죠. 저 딱 일곱 글자로 얘기하겠습니다. 때려잡자 김정은. 맞습니다. 이 말을 못하고 이 말을 못해서 우파가 여기까지 밀려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김정은하고 통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 좌익들은 야 뭐 그럼 전쟁할 거냐 뭐 맨날 이렇게 무슨 뭐 싸움을 할 거냐? 여러분 김정은이요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거의 다 넘어가기 직전이었어요. 우리가 아니라도 유엔에서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해가지고 다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었다고요.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서 북한의 새로운 말이 통하는 정권하고 통일을 논의를 해도 논의를 하지 거기다가 뒷돈을 대줘가지고 다시 연명을 시켜서 절대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잘 들었습니다. 그 요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김진태 의원 외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그 묘한 라이벌 구도가 형성돼 있는 게 매스컴화 되어 있는데요. 많은 후보들이 경쟁자로 나서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른 후보들과 그 차별성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아 네. 자 이제 황교안 오세훈 막 이제 이런 분들 이렇게 나오시는데 자 공교롭게도요 이분들하고 사실은 옛날부터 굉장한 또 친분이 있어요. 그게 참 알기는 오세훈을 먼저 알아서 그 군대 생활을 같은 사무실에서 2년을 같이 했습니다. 이 군 생활을요? 네. 그 양반이 이제 그 고시로는 1년 선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년을 같이 했고. 황교안 총리는 또 그 검사 생활을 할 때 제가 또 직접 부장검사로 같은 사무실도 그제 근무를 같이 했었죠. 네, 이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치는 또 달라요. 그렇죠? 정치는 다르고 지금 이분들은 우리 당에 이제 들어온 지 한 달 되고 일주일 된 분들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우리 당에서 지금 이렇게 고생한 거로 치면은 제가 더 고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말 통 크게 그래 뭐 누구는 안 된다 누구는 뭐 된다 이런 얘기 안 하고 다 들어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네, 다 들어오라고 해서 그냥 여기서 당당하게 점점 당당하게 경쟁해 보자 이렇게 했던 사람이고요. 이제 또 뭐 어제는 그 이제 후보 자격까지 이제 이게 또 불거지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들어오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저는 벌써 들어온 지가 이제 10년이 다 돼가고 그동안 당비를 낸 것만 해도 정말 뭐 수천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뭐 갑자기 들어와서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거는 당에서 제가 뭐 얘기할 게 아니고 그 김병준 위원장이 잘 판단해서 원칙에 맞게 뭐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버스킹 무대 마지막 공연 준비 듣고요. 또 한번 김진태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김진태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봐도 반갑죠. 예. 자주 오세요. 자주 오세요. 자, 추워서, 네, 뭐, 날씨가 좀 쌀쌀하니까,
우리 또 발도 동동 그리시는데 네, 이렇게 펄쩍펄쩍 뛰셔도 되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아까 이 비트가 있는 리듬이 있는 좀 네, 그런 노래 두 곡 전 세 곡을 전해드렸는데 이번 곡은 우리 국악의 느낌이 있는 우리 뭐 한국인 정서에는 누구나 우리 또 한국 가요의 국악의 또 민요가 뭐 이런 정서들을 가지고 계시죠. 자, 제가 통일하셨는데 어쩌다 보니까 네, 국악 가요라는 곡 소개 됐어요. 제 노래입니다. 계절의 봄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가슴 속에 진정한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봄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의 봄이 오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성진 음악 연주해 주신 이 무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 의원님께 오셨는데 멀리서 오셨는데 노래 한 곡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제 정보에 의하면 안동역에서를 잘 부르신다고 들었습니다. 드실까요? 네, 사진은 조금 기다려주시고요. 자, 2부 순서 준비했습니다. 아, 근데 그 제 18번이가 어떻게 하셨어요? 기간을 다했습니다. 에이, 오늘은 좀 좀 안 망가지려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네! 아니, 여기 동대구역인데 안동역을 부르면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바꿔서? 괜찮아요. 그런 것도 알아. 아이, 만만치가 않아 역시 대구분들. 괜찮습니다. 자, 그럼 뭐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일려나? 김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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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한번 해요. 김진태 두 번, 그 다음에 짱이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작! 김진태! 김진태! 짱이야! 한번 더! 김진태! 김진태! 짱이야! 그래도 안 나와. 여러분, 김기태 의원님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낮았어. 키가 조금 낮으셨다고 합니다.
아주 열띤 무대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아주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정치면 정치. 아주 정치에 맞는 엔터테이너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만 좀 소개하면 안 될까요? 예, 소개. 어떤 분이신지. 저하고 같이 서울에서부터 같이 왔는데 저쪽에 어디 숨어서 좀 숨어서 도망가는 사람 있는데. 사모님! 어디 갔어요? 사모님! 우리 아내. 잠깐만요! 아, 어디를 혼자서. 예, 안녕하세요. 남편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뭐라고 좀 물어봐 주세요. 어려운 거 좀 물어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멍거를 해주셨는데요. 여기 대구 시민분들 앞에 계셔요. 자,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추운 날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정말 나라를 위한다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2인이신데요. 밖에서 이렇게 일을 활동하고 하시는 걸 보면 어떠신지. 가장 가까이서 또 지켜보시고 하시잖아요. 가족이고. 두 분 좀 닮으셨어요. 가까이 앉아서 보세요. 닮았다는 말씀. 가까이 서 보세요. 닮으셨어요. 그냥 좀 안쓰럽기도 한데요. 네. 워낙 자기 관리 잘하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맨날 건강 주의하라 그러시는데 진짜 열심히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아니 밖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집에서는 구박 엄청 해요. 아, 좀 너무 좀 살살하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잔소리꾼 배가지를 들으시나봐요. 속을 좀 썩이시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바가지가 오겠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 집의 막내 아들이라고 제가. 제 말 제일 안 듣는 막내 아들이시랍니다. 서열 아래로. 네. 네. 오늘 대구 시민들 이렇게 오셨는데요.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토크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추운데 정말 고생하시고요. 여기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더 힘들지만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뽀뽀해. 여러분 진정하세요. 아주 열띤이나 날씨 이렇게 추운데요. 몇 가지 질문이 조금 더 남아서. 예. 근데 많이 추우시죠 여러분. 끝까지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의원님 마지막 몇 가지 질문이 좀 남았는데요. 네 질문 조금 마무리하고 이 자리 네.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 아까 그 마지막에 부산역에서 제가 했잖아요. 여기 부산에서 오신 분들 계시거든요. 네. 아, 동대구만 외치고 부산은 뭐 사람도 안 사냐 이럴까봐 제가 또. 예 맞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타까운 이 마음만 나는 지킨다 막 자꾸 신질러 가냐. 밤이 깊은 동대역에서 아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안타까운 이 마음만 놓고 녹는다. 밤이 깊은 동대역에서 시키시네. 아, 시민과 함께하는 무대입니다. 예, 이렇게 서민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하는데요. 민생에 대한 이야기 잊지 않을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도 계시니까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대구 경기 요새 괜찮나요? 아니요. 아니요. 어떻게 별로예요? 찌글찌글입니다. 날씨만큼 춥죠. 제가 어제 그 어제 밤에 어디 갔었죠 제가? 외신도! 네, 서문시장 갔잖아요.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제 손을 꼭 잡고 서문시장에서 30년 장사를 하셨대요. 포목성 그 장사를 하셨는데 지난달에 폐업했다고. 야, 다른 데는 몰라도 서문시장은 경기를 안 탄다는 데예요 거기가. 그렇잖아요. 그 유명한 서문시장에서도 30년 장사하시다가 폐업하고 이제 할 일도 없으니까 의원님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다 계시더라고요.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경기가 지금 이 정권이 들어서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문재인
대통령 이 문재인이 제일 그나마 잘한 게 뭐냐? 지금 남북한 경제 격차를 해소시킨 거야. 같이 못 살게 됐으니까. 그렇죠. 네? 지금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예요. 그 제가 아까 법사위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디를 가라 그래서 간 데가 정무위원회, 금융, 경제 이런 거를 담당하는 데예요. 거기 가보니까 더 싸울 게 많아요. 여기는 또 산더미 같이 쌓인 법안이 다 뭐냐? 다 뭐냐? 저 민주당에서 내놓은 법안들이 다 뭐냐? 삼성 죽이기입니다, 여러분. 삼성이 다 이 본래 이 대구 아니에요. 네, 경상도 아니에요. 여기 구미에서 다 그 시작하고 그렇게 했는데 삼성을 제가 괜히 말로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국유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국민연금을 이 우리 국민들이 낸 국민연금 그 세금이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을 몇십조 몇백조를 모아가지고 그걸 투자를 해야 되니까 삼성의 주식도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삼성의 경영권을 간섭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 삼성 경영권을 뺏어오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낸 돈 가지고. 자, 기업들이 가다가 조금씩 좀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돈을 벌어오는 게 누굽니까? 예?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지금 이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이 기업들을 갖다가 닭의 모가지를 들어가지고 배를 갈라서 전부 다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라가 돌아가겠어요? 경제가 이게 버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대구도 이렇게 어렵고 서문시장의 그 아저씨도 폐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기업들이 마음껏 나가서 돈 벌 수 있게, 그죠? 이런 대기업 삼성을 죽이기를 할 게 아니라 대기업 삼성 같은 대기업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이 이미 다 보장을 하고 있어요. 이 헌법만 제대로 지키면 됩니다. 자유시장경제 꼭 사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어쩌면 가장 궁금한 질문이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민생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예,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요. 질문지 카드가요.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불법 이민 신청자가 급증하는 추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 불법 체류자.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맞거든요. 불법 체류자 단속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단속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오는 이런 가짜 난민 이런 사람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안 되죠? 잘못하면요. 대한민국 국민보다 국민을 포기하고 난민으로 있는 게 더 편한 세상이 와요. 이래가지고 안 되겠죠? 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최저임금이 올랐는데요. 참 언제 끝날까 싶을 정도의 대한민국 경제 침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경제 이렇게 가다가는 금년을 버틸까 말까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네? 이 정권이 무너지는 거는 괜찮은데 경제가 같이 무너져버리면은 이거를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보니까 작년에 이 기업 파산, 기업을 나 이제 못하겠다 파산한 건수가 807건이 올라왔습니다. 807건이 많은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느 정도인가. 98년도에 IMF가 왔죠. 21년 전에 그때 몇 건이었냐? 200건이었어요 200건도 안 돼요. 뭐 100, 잠깐 했는데 7배가 늘었어요. 7배가 제2의 IMF가 오는 지금 경고음이 지금 울리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요. 문재인 퇴진투쟁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당 바꿔서 문재인 퇴진투쟁에 나서야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앞두고 있습니다. 당대표 출마 각오 한 말씀 들어봤는데요. 이 시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뭐 딱 하나입니다. 야, 저 뭐 김진태가 이번에는 될까 말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힘들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야 이번에 뭐야 이거 좀 이거 달라졌어 확실히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주시겠습니까? 네! 주시겠습니까? 네! 가자! 가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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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 짱이야! 네, 먼 길 발걸음 해주신 김진태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어쩌면 좀 인간적인 모습까지 보여주셨는데요. 예, 대구 시민 여러분과 함께한 정치 버스킹은 여기까지입니다. 소통이 불통돼서 먹통되지 않게 깨끗한 정치 약속 잘 지키는 당 대표가 되시기를 응원하면서요. 이 추운 날씨에도 끝까지 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출근길, 여행길, 귀갓길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안이었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홍영정사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동대구역 광장에서의 대한민국의 힘, 김진태 정치 버스킹 모두 끝이 났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전국을 돌면서 김진태와 함께하는 조인트 마로우 김진태 정치 버스킹 계속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김진태 정치 버스킹에 많은 참여를 하셔서 대한민국 그리고 자유한국당 당대표로서 당선이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에게 기대를 거는 우리 태극기 국민들이 많습니다. 관심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동대구 광장에서의 김진태 정치 버스킹 방송을 모두 마치고 부산 집회 현장으로 부산역 광장 태극기 집회 현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구 태극기 집회팀과 부산 태극기 집회팀 간의 연합 태극기 집회입니다. 잠시 후 2시부터 부산역 광장에서 진행되는 태극기 집회 많은 참여도 부탁드리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역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집 바로 옆에 있다.